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 보내드릴 경기는요. 리그에서 무결점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8전 전승 부동의 1위 홍익대학교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아쉽게도 지금 리그 1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점 24점, 8전 전승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이번 시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를 꺾으면서 이번 시즌 첫 출발을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고요. 강호, 경기대, 모든 대학교를 다 이기면서 이제 오늘 경기 포함해서 3경기를 남겨두고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홍익대학교가 리그 우승으로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고 싶은 홍익대학교일 텐데요. 자, 순위표 함께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홍익대학교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경기대학교가 7승 2패, 한 경기 더 많이 실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홍익대학교는 리그 우승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반면에 명지대학교 2승 6패, 조금 아쉽게 리그 11위에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더 아쉬운 그런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2승을 거두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성적, 하지만 애초에 이번 시즌 전에 목표였던 6강까지는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에게도 오늘 응원의 박수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높이가 많이 높아지면서 좋은 경기, 그리고 블로킹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부상 선수들이 좀 나오면서 힘든 경기를 계속 펼쳤던 명지대학교의 1학기 전반기 리그였고요. 자, 2학기를 시작하는 지금도 좀 부상 선수들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들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힘을 더 내야 되는 명지대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은 홍익대학교의 학우들이 여기에 또 체육관을 찾아줬는데, 그만큼 홍익대학교가 이번 시즌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에 또 대학 배구리그에서는 또 썸머리그처럼 1차 대회, 2차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1차 대회, 2차 대회에서 홍익대학교는 리그에서는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1차 제천 대회에서는 인하대학교에게 밀리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2차 대회, 남해에서 있었던 2차 대회에서도 4강에서 인하대학교에게 지면서 3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썸머리그, 저희가 이름을 붙여본 이 썸머리그에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홍대가 이 썸머리그의 아쉬움을 씻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플레이오프까지 안전하게 또 챔프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 그 시작이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승 우승의 매직 넘버 3, 말 그대로 3경기 남았습니다. 3경기 다 이기면 전승 우승을 할 수 있는 홍익대학교인데, 자, 홍익대학교가 오랜만에 전승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요. 명지대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즌 2승이었어요. 하지만 올 시즌 2승이었어요. 지난 시즌은 우승이었는데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으로 오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가 만만치 않은 오늘 홍익대, 그 다음 인하대학교가 남아있는데, 자, 이 어려운 팀들 가운데서도 좀 잘하는 모습으로 또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하는 또 명지대학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 팀의 평균 기록을 보고 계시는데 홍익대학교가 전 부분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1위라는 성적에 조금 아쉽게 리시브나 디그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 워낙 공격수들이 좋고 또 지금 세터죠. 김형진 세터. 상영 김형진 세터의 세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는, 그 수비에서 조금 아쉬움들을 커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고요. 자, 명지대학교는 좀 아쉽게 공격 성공률도 낮고 서브도 좀 강하지 않고 세트, 리시브,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또 공격적인 면까지 같이 이어지는 명지대학교의 아쉬운 그런 성적표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객관적인 전력 이 나와 있습니다만 홍익대학교가 오늘 또 만약에 방심을 한다면 또 어려운 경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후반기 개막일 경기, 경기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경기를 가져가야 되겠고, 명지대학교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대학 스포츠에서는 또 열정, 그리고
선수들의 패기가 또 경기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명지대학교가 또 한번 사고를 칠 수 있을지 홍익대학교를 괴롭혀 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자 경기 속에서 한번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한성정 선수가 유대회죠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유대회에서 출전을 했는데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일찍 귀국을 하면서 못 만들긴 했는데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주포 팀의 주포 홍익대학교 한성정 선수가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이 홍익대학교에게는 있고요. 반면 명지대학교는 부상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주전 세터 김재남 선수 그리고 조성현 선수가 좀 부상이 있어서 상당히 류중탁 감독으로는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말을 경기 전에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나머지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오늘 경기를 또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책임져줄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명의 심판들이 일일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어서 곧바로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 스타팅 멤버가 소개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인데요. 홍익대학교는 홈에서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다섯 번째 경기 먼저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수웅 선수 그리고 김성민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스타팅 라인업의 선수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 먼저 레프트 장수웅 그리고 김성민 선수가 오늘을 세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박준혁 그리고 리베로 레프트 이효성 센터 배성근 그리고 라이트의 양은규 선수가 오늘 먼저 경기에 임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남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민 선수 레프트인데 이 선수가 오늘 세터로 투입되고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류중탁 감독 자 조금 아쉬운 그런 시즌이 아닐까 내년엔 더 기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리그 최강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4번 세터 김형진 그리고 9번 라이트 재경배 11번 레프트 한성정 12번 센터 최영근 16번 레프트 정성규 그리고 18번 센터 전진선 선수 이렇게 6명이 먼저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대성 선수가 리베로로 먼저 나오는군요. 이대성 리베로가 먼저 나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박종찬 감독이 2014년부터 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을 맡은 이래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홍익대학교일 텐데요. 자, 그 성적이 끝까지 플레이오프 그리고 챔프전까지 이어질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2학기 첫 경기 첫 단추를 홍익대로도 잘 껴야 되겠고요. 명지대학교도 강팀이긴 하지만 좀 좋은 모습,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에 나와서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심판들이 선수들의 이름과 그리고 또 위치들을 확인하고 이제 곧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이호성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팀 내에서 공격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호성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오늘 활약을 한번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을 알리는 부저가 울렸는데요. 잠시 뒤에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이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천과 해남에서 있었던 남해에서 있었던 이 썸머리그에서 조금 아쉬웠던 홍익대학교인데요. 자 오늘 그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형진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김형진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대학 리그 최고의 세터라고 할 수 있는 김형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왼쪽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렸고요. 김형진 다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스파이크 지금 선 맞고 나갑니다. 한성정의 첫 번째 포인트 첫 득점을 올리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한성정 선수가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 유대회 때 이 부상이 있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을 했었는데 자 오늘 뛰는 모습 봐서는 첫 번째 스파이크이긴 하지만 표정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김형진 스파이크 서브
다시 왼쪽으로 대각으로 때렸습니다만 자 나갔다는 판정이죠. 양은규 선수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양은규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대각으로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형진 자 서부가 계속 곤란하게 가고 있죠. 다시 한번 양은규 막힙니다. 자 호비 맞지 않죠. 그대로 안고 떨어집니다. 자 공을 터치할 수 없었던 양은규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에게 점수를 허용하고 맙니다. 자 지금 주전 세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로서는 지금 이 리시브 다음에 이 토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김영진 서브. 아 리시브 브란 그대로 넘어간 공 때려냅니다. 전진선 다이렉트 공격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4-0. 아 곧바로 명지대학교 류중탁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명지대학교가 힘 한번 못 쓰고 넉점을 내리내줬거든요. 리시브 불안. 아 그 다음에는 리시브가 돼서 공격을 갔는데 공격도 지금 너무 단순했던 그런 명지대학교였기 때문에 류중탁 감독이 초반이긴 하지만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선수들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다시 한번 선수들의 의지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0 초반 1세트 앞서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서브를 넣은 김형진 선수 서브가 좀 더 까다롭게 들어가면서 명지대 입장에서는 좀 받기도 어려웠던 그런 서브들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김형진 선수입니다. 자, 리그 최고의 세터 중에 한 명 11.58의 세트 예, 전체 세터 중에서 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형진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서브. 자,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다시 한번 나갔죠. 다시 한번 양은규 쪽으로 밀어줬는데 양은규가 다시 대각선 공격 멀리 벗어나고 맙니다. 자, 아직까지 몸이 제대로 좀 안 풀린 것 같죠.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양은규 선수입니다. 김형진 올라갑니다. 자 까다롭죠. 다시 한번 양은규 스파이크 성공. 결국은 양은규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양은규의 득점. 자 계속해서 지금 양은규를 밀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세터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성근의 첫 번째 서브 불안했던 홍대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한성종의 스파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고요. 2단도 그리 좋은 토스가 연결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조금 어려웠던 한성종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배성근 오버헤드 패스 왼쪽 다시 한성규 스파이크 블로킹 또 걸립니다. 2단 자 때리나요? 받아냅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밀어줬고요. 붙었는데 대각 공격 나가고 맙니다. 양은규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때려봤는데 또다시 나가고 말았습니다. 6-2 넉점차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진선이 서브를 넣습니다. 전진선 강한 서브 잘 받았고요. 백토스 페인팅 멋진 디그 전진선 2단 그리고 한성정이 붙습니다. 연타 공격 성공. 아, 한성정의 노련함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7-2 자, 그 전에 이 수비에서 멋진 디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격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던 홍대였는데요.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7-2 다시 한번 전진선 강합니다만 나갔어요. 아쉬워하는군요. 상당히 강력한 서브였는데요. 살짝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 사이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네트에 걸립니다. 명지대학교의 박준혁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2m4cm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 두 팀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선수 아마 대학리그에서도 이 박준혁 선수만큼 큰 선수가 드물 텐데요. 자 이번 첫 번째 서브는 실패하고 맙니다. 홍대 에이스 한성정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백토스 김성민 블로킹 하지만 터치아웃 포인트를 가져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양은규가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자 아무래도 세터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김성민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레프트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자 김재남 선수 부상으로 오늘 세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성규 다시 한번 정성규 하지만 수비 맞고 공이 약해졌습니다. 천혜기 뒤에서 받아내는 한성정 다시 한번 정성규 아 이게 네트에 멈춰있다가 다시 명지대 공격 성공. 자 명지대학교가 결국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양은규의 강력한 스파이크 8대5 자 명지대도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서브 양은규가 준비합니다. 아 양은규 서브 좋았는데요. 사이드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자 회전을 잔뜩 먹인 휘어져가는 그런 공이었는데 반대편 사이드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마는 양은규의 서브였습니다. 홍대 라이트 재경배 2학년 재경배가 준비합니다. 강해요 하지만 네트 걸립니다. 양은규의 스파이크 서브가 걸리고 맙니다. 명지대학교 이여송 선수가 준비합니다. 3학년 이여송 약하게 이대성 자 원핸드 토스였는데 넘어가고 말았네요. 손이 자 리시브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김영진 선수가 받기도 조금 어려웠던 그런 토스 9대7 어느새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많이 따라붙었는데요. 이대성 자 불안해요. 2단도 불안합니다. 재경배 스파이크 홍익기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스파이크 성공. 재경배가 어렵게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10대7 석점차 다시 벌리는 홍익대학교. 4학년 최영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후위 공격 성공. 장승 선수죠. 후위 공격으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0대 8. 1세트 두 점 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 네트 맞고 넘어왔는데 그대로 나가고 말았네요. 자, 장승 선수의 서브가 이 백태비를 살짝 맞았는데 그게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이드라인 떨어지면서 그대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11대 8. 홍익대학교 16번 정성규 선수의 서브입니다.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1학년 정성규. 강한 스파이크 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2단 어렵게 넘기지 못하네요. 자 강력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정성규입니다. 자 정성규가 1학년인데 팀 내에서 득점 2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정성규 선수입니다. 191cm 85kg 홍익대학교 레프트 정성규입니다. 시즌 113포인트 팀 내 한성정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강하죠. 그대로 넘어가는 거 2단 통하지 않습니다. 백토스 재경배 스파이크 천혜기 성공. 재경배 스파이크 배성근 선수 손 맞고 나갑니다. 13대 8 다시 점수를 벌려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역시 홍익대학교가 서브가 좋습니다. 이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포인트 올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레버리 괜찮았어요. 자 석공 통하지 않습니다. 왼쪽 한성정 꽂힙니다. 자 좋은 공격수 한성정. 자 물론 김영진 선수의 토스가 좋지만 조금 나쁘더라도 그걸 포인트로 가져갈 줄 아는 선수가 한성정 선수입니다. 14대 8. 자, 홍익대학교가 점점 도망가고 있고 명지대는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서브 그대로 나갔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범실 하지만 정성규가 서브를 넣을 때
홍익대학교는 점수를 많이 도망갔습니다. 5점 차를 만드는 홍익대학교 14대 9. 1세트 5점 홍익대학교 앞서 있고요. 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김석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다시 왼쪽 한성정 받지 못합니다. 한성정의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 자, 김성민 선수가 바로 앞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표정인데요. 자, 다시 홍익대학교는 김형진 선수의 서브로 돌아왔습니다. 초반 점수를 많이 벌리는데 좋은 서브를 많이 넣던 김형진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왼쪽 시간차 성공합니다. 왼쪽 오픈 14번 배성근 선수의 득점. 자, 명지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14번 배성근 선수가 나오고요. 자, 18번 정다운 선수를 투입하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18번 정다운 이번 시즌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 지금은 3개 있는 이번 시즌. 백토스 왼쪽 재경배 뒤에서 받았는데요. 그대로 나갑니다. 재경배 강력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2학년 선수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한 재경배 선수인데요. 자, 팀 내에서 선배들 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진선의 서브입니다. 199cm 신장이 아주 좋은 전진선 서브도 강했는데요. 나갑니다. 엔드라인 벗어나는 전진선의 스파이크 서브. 자, 명지대학교는 10번 박준혁 선수가 나가죠. 그리고 16번 김영주 선수가 들어옵니다. 2m 4cm 박준혁 선수를 빼주는 유중택 감독. 이대성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직접 공격 성공. 자, 리시브 불안했던 거 그대로 때려서 포인트로 가져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장승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왼쪽 오픈 스파이크. 자, 받았어요. 2단. 자, 스파이크 때리나요? 때렸네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양은규 득점. 자, 명지대학교가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16대13 석점차. 자, 무너질 것만 같았던 명지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홍익대학교를 괴롭히고 있고요. 다시 석점차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대성 김영진 삐석공. 자, 네트 맞고 살려냈습니다. 찬스볼 백토스 재경배 페인팅 또 살려냅니다. 멋진 디그. 그리고 3단 스파이크가 나가는군요. 양은규의 마지막 스파이크는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17대13. 자, 하지만 지금 명지대학교 분위기가 좋거든요. 자, 공격 포인트만 한두 개 정도 더 기록해준다면 충분히 홍익대를 더 괴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마지막에 아쉽게 공격 포인트로는 가져가지 못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죠. 그대로 넘어가는 공 재경배 직접 공격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명지대학교가 점수를 다시 가져갑니다. 17대14. 석점차. 다시 한번 양은규가 서브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은규 강해요. 한성정 잘 받았고. 자, 원핸드 토스 그리고 페인팅 받아냈습니다. 명지대학교 찬스볼 왼쪽 스파이크 뒤에 한성정 멋진 디그. 그리고 공격입니다. 하지만 터치아웃 홍익대학교의 포인트. 정성주 선수가 득점을 결국은 기록합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잘 막았는데 이 수비 맞고 이 블로킹이 블로킹 맞은 공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코트 안이 아니라 사이드라인으로 벗어나면서 점수를 내줬습니다. 랠리에서 득점을 가지고 온 홍익대학교 재경배가 서브를 다시 준비합니다. 왼손잡이 재경배 강한데요.
나갔습니다. 명지대학교는 14번 배성근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배성근을 다시 투입하는 류중탁 감독. 이여송의 서브입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서브 범실 이여송. 홍익대학교는 5번 김도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183cm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레프트의 김도훈 선수에게 서브를 맡깁니다. 김도훈의 서브. 아쉬워 불안해요. 3단 스파이크로 때렸는데 나갔군요. 자, 나갔다는 심판 판정. 양은규의 스파이크가 나갑니다. 20-15 5점 차. 다시 벌리는 홍익대학교. 자, 류중탁 감독이 작전 시간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5점으로 다시 벌렸는데 명지대 입장에서도 석점 2점까지 따라가는 1세트 분위기를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예,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이 나간다든지요. 서브 몸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를 압박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홍익대학교는 자,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실력을 잘 보여주면서 5점 차 유지하고 있고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끝나고 두 팀 선수들이 모두 다 들어왔는데요. 김도훈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교체 들어간 김도훈. 다시 한번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김형진의 블로킹. 김형진의 오늘 첫 포인트 블로킹으로 따냅니다. 188cm의 김형진. 자, 이번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유대회에서 또 주전으로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형진 선수. 현존하는 대학 세터 중 가장 좋은 모습. 자, 한성정의 석동으로 가는군요. 이 석동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김형진 그리고 전진선 콤비. 21-16. 자, 홍익대학교는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앞서가고 있고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형진 선수를 잠시 빼고요. 강대훈 선수. 강대훈 선수를 투입하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정성규의 서브. 자, 이번엔 조금 연타성 서브였는데요. 왼쪽 스파이크를 꽂힙니다. 스파이크 성공 배성근. 21-17. 자, 넉점 차. 다시 주전 세터 김형진이 투입됩니다. 명지대학교 서브. 나갔어요. 자, 살짝 벗어나면서 자, 아쉽게 범실로 기록합니다. 범실을 기록하는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에게 한 점을 더 줍니다. 22-17. 그리고 다시 한번 김형진의 서브. 석점만 남았습니다. 1세트 끝내기까지는요. 딱혔어. 석공! 받아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공 성공 명지대학교. 자, 명지대학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배성근. 자, 리시브 불안해요. 김영진 올렸고 재경배 꺾었습니다만 블록킹 걸립니다. 역시 키가 큰 박준혁 블록킹 포인트. 22-19 명지대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기록을 보여드렸다시피 명지대학교의 블록킹 리그 전체 3위거든요. 평균으로요. 평균 2.52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지대인데 서브 실패. 자, 배성근의 서브가 나가면서 23-19 점수를 한 점 더 주는 명지대학교. 한 점 더 따면서 홍익대학교는 점수를 얻어갑니다. 전진서 선수를 잠시 빼주는 박종창 감독. 송찬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송찬욱.
성지고를 졸업한 1학년 송찬욱 선수입니다.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곧바로 홍찬욱이 다시 나오고요. 전진선 선수가 자, 리베로 선수가 들어왔군요. 명지대학교의 10번 박준혁의 서브 또 나갔어요. 지금 명지대학교 서브 범실만 연속 3개,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세트 포인트를 내주게 되는 명지대학교,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홍익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서브의 주인공 한성적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한성적인데요. 여기서 끝낼 수 있을지요. 한성적 조금 연하게 2단 불안한 리시브 붙어봅니다. 자, 블록킹 맞고 떨어지는 거 살려냈고 다시 한번 왼쪽 스파이크 처리기 뒤에서 한성정 김영진 왼쪽 다시 한성정 마무리합니다. 터치아웃. 이렇게 1세트 마무리됩니다. 1세트 홍익대학교가 25대 20으로 명지대학교를 제압하면서 먼저 세트를 가지고 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도 한두 점, 두 점 석점까지 쫓아갔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다섯 점 차로 1세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20, 홍익대학교가 5점을 먼저 가지고 오면서 1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5대 20이었고요. 자, 명지대학교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1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세트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점, 석점까지 쫓아갔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서브 범실이 4개 정도가 나오면서 그냥 홍익대학교에게 1세트를 내주고만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이 범실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홍익대학교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범실이, 개인 범실이 186개로 12개 팀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자, 이 범실이 적기 때문에 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1세트는 25대 20으로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자,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반면 명지대학교 1세트 조금 아쉽죠. 마지막에 서브 범실이 좀 아쉬운데, 자, 조금 더 집중한다면 그래도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명지대학교인데요. 자, 명지대학교의 힘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 썸머리그 제천 1차 대회에서는 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6강에 진출했는데 거기서 홍익대를 만나서 3대0으로 패하면서 6강에 만족을 했어야 됐는데, 자, 이번 시즌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맞대결이네요. 자, 두 번째 맞대결 첫 세트는 뺏기고만 명지대학교, 2차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을 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2승을 기록하면서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나은 성적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1세트 기록이 왔는데 역시 공격 한성정 선수가 5점으로 가장 많은 홍익대학교에서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는 양은규 선수가 넉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는데, 자, 1세트 범실 양은규 선수만 지금 6개 범실을 했고 공격 성공률이 28.57%. 물론 양은규 선수에게 많이 갔긴 했습니다만 공격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양은규 선수네요. 자, 이 공격 성공률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아마 이 명지대학교 벤치에서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2세트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부심이 선수 위치 라인들을 확인하고 자, 다 됐다는 그런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2세트는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김성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세터로 나온 김성민. 자, 2단 리시브 불안하지만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다시 때렸는데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전진선의 스파이크 나갔다는 심판 판정. 1대 0. 2세트의 첫 포인트는 명지대학교 김성민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김성민. 김영진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내는 김성민. 2단 다시 스파이크 오른쪽에서 또 받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또 받아내면서 랠리가 계속됩니다. 양은규 스파이크 끝냅니다. 결국 양은규가 끝내면서 득점. 2대 0 2세트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김석민의 서브. 왼쪽 자 뒤에서 받아냈어요. 자 2단 받기에는 너무 멀었네요. 자 정태성 리베로가 잘 받았는데 자 정태성 리베로가 정말 뒤에서 잘 받았는데 그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트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의 포인트. 전진선의 서브. 아 리시브 불안해요. 자 2단으로 그리고 3단 넘깁니다. 찬스볼 홍익대학교 김영진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냅니다. 자 3단 어려운데요. 스파이크로 연결 뒤에서 받아내는 전진선 다시 한번 블로킹 하지만 뚫어내는 홍익대학교. 자 양은규가 떴었는데 이걸 뚫어내고 마는군요. 2대 2 동점을 만든 홍익대학교 랠리의 승자 홍익대학교였습니다. 자 아리스부터 불안하죠. 2단 높아요.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양은규. 자 명지대학교가 출발 상당히 좋았는데 자 이번엔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명지대학교 리시브부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어바이드 패스. 자 석경 성공합니다. 자 박준혁의 득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10번 박준혁 선수를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m4cm 박준혁만 잘 활용하면 쉽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또 공격 루트도 다양해지는 명지대인데요. 오랜만에 박준혁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3단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블로킹 박준혁. 박준혁의 블로킹.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로킹. 4대 3 다시 명지대가 앞서갑니다. 배성근. 김형진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또다시 걸립니다. 연속 블로킹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명지대학교. 이번엔 이여성 선수의 블로킹. 5대 3. 자 기분 좋은 블로킹이 두 개 연속 나오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 분위기 2세트는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번에 걸리네요. 배성근의 서브 범실. 살짝 넘겨보겠다는 계산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5대 4. 어쨌든 서브 범실을 기록한 명지대학교. 서브 범실이 많습니다. 강한 서브 잘 받았고 왼쪽 뛰어오면서 스파이크 받았습니다. 2단 하지만 두 번째 살려내지 못하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자 명지대학교 2세트 물러나지 않는데요. 자 이여성 선수가 강하게 한번 또 때려봤습니다. 6대 4 박준혁의 서브입니다. 2m4cm 송민구를 졸업한 센터 박준혁 스파이크. 아 박준혁 맞고 나갔네요. 정성 최영근인가요? 네 최영근의 스파이크. 아쉬워하는 박준혁 선수인데요. 박준혁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재경배 선수가 다시 서브를 넣었습니다. 6대 5 재경배 강한데요. 배성근이 잘 받았고 2단 올라갑니다. 페인팅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떴어요.
정성규가 마음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7대5. 정성규 스파이크 아웃. 자, 박정찬 감독의 표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완벽한 경기, 더 좋은 경기를 요구하는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인데요. 양은규 스파이크 서브 당합니다. 그대로 넘어오르고 직접 공격하지만 1인 블로킹에 걸립니다. 김형진의 노련함. 아, 정말 명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네요. 장수웅 선수. 자, 보통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대로 먹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김형진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잡아옵니다. 자, 아리시브 불안해요. 자, 공 살려냈죠. 아,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나갔습니다. 안테나 밖을 나갔던 이 지금 두 번이죠. 김성민 선수가 안테나 밖까지 뛰어가봤는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최영근 7대7 동점에서 서브입니다. 왼쪽 오픈 브로킹 걸립니다. 다시 양은규가 왼쪽으로 길게 밀어줬고요. 스파이크! 자, 지금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성 선수의 스파이크. 자, 주심이 모든 심판을 불러 모읍니다. 자, 7대7에서 터치아웃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산인데요. 자, 심판 판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명지대학교의 포인트군요.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8대7, 다시 명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6명의 심판이 합의를 거친 판정, 명지대학교의 포인트. 이여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여성, 3학년. 시간차 성공. 정성규. 8대8 다시 동점입니다. 자, 이 세트는 초반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어느 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팽팽함이 이 세트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요. 자, 일단은 8점, 양팀 모두 8점에 똑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어렵게 받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홍대 백터스 스파이크 대각선 꽂힙니다. 재경배. 자, 재경배 선수가 상당히 잘 때리네요. 2학년 라이트를 맡고 있는 재경배. 재경배 강력한 득점 9대8. 이번엔 홍익대가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강해요. 하지만 잘 받았고요. 시간차 양은규 페인팅.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성공. 한성정. 한성정이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의 블락커비를 뚫어냅니다. 10대8. 정성규가 서브를 다시 준비하는 홍익대학교. 자, 백태 맞고 어렵게 살려내지 못하네요. 자, 이 행운의 점수가 홍익대학교에게 흘러갑니다. 자,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가 네트 맞고 넘어오면서 리시브 위치와 조금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 받기가 조금 어려웠던 명지대학교 이여성 선수였습니다. 11대8. 홍익대학교가 석점차 다시 벌려가는 이 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세트 시간 요청하는군요. 자, 명지대학교의 류중택 감독. 자, 더 이상 좀 점차를 허용하지 않고 좀 더 시속 게임으로 붙어가겠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트에서는 첫 번째 작전 시간을 명지대학교 류중택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이번 시즌 2승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월 10일 홈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3대0으로 승리했고, 그리고 또 5월 22일 충남대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자, 2연승을 달렸던 그런 좋은 기억도 있는데, 자, 그 두 번의 승리가 이번 시즌 지금까지는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리그에서 마지막 승리. 다음 경기가 인하대, 그 다음 경기가 한양대를 남겨두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자, 이 나머지 세 경기 중에서 1, 2승 정도는 거두고 싶을 텐데,
이 홍익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홍익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상당히 또 강한 팀입니다. 자, 오늘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1세트는 5점 차로 패배. 2세트를 접어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성규 선수의 서브 범실입니다. 11대9. 경희대학교 장수웅. 아, 넘기지 못하네요. 자, 이 서브 범실을 2세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자, 이 서브 범실로 점수를 많이 내준다는 것 상당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명지대 선수들이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정태성의 김형진의 서브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성민. 명지대 9번 김성민의 서브. 자, 왼쪽에서 성공합니다. 안성정. 한성정의 스파이크가 양은규 맞고 떨어졌습니다. 13대10. 자, 홍익대학교가 포인트를 올 때마다 학우들의 응원이 아낌없습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7 대학교 리그. 홈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왼쪽 오픈!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심판 판정. 양은규의 스파이크가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터치아웃에 대한 항의도 해봤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차 블록. 아, 이번엔 블록마크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오픈. 자, 이번에도 블록마크 떨어졌고 다시 또 때립니다. 스파이크, 이번엔 블록킹에 제대로 걸립니다. 배성근의 연속 공격. 블록킹 맞고 계속 떨어졌는데 마지막 공격은 블록킹 맞고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포인트를 내줍니다. 15대10, 5점 차 앞서게 되는 홍익대학교의 2세트입니다. 아렵게 받았어요. 2단, 3단 페인팅. 자, 이번에는 9번 김성민 선수가 어려운 공을 잘 토스를 해줬고 그걸 또 박준혁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15대11이 됐습니다. 배성근 선수를 빼주고요. 16번 김영주 선수를 투입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김영주. 자, 시간차 성공합니다. 뒤에 숨어서 나왔던 정성규. 상대 블로커들을 완벽하게 따돌리는 김형진의 토스워크. 16대11입니다.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하네요. 한성정. 강한 서브 이번엔 벗어나고 맙니다. 한성정의 서브 험실. 16대12. 이번엔 박준혁이 다시 서브를 준비하는 명지대학교. 2m4cm 송림구를 졸업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신자 가지고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박준혁. 이번 시즌 다섯 번째 서브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아, 이번엔 코스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16대13. 석점차. 왼쪽 오픈 블로킹 맞고 나가고 맙니다. 홍익대학교 천행의 득점 정성규. 17대13. 아, 스파이크 서브 강력하게 한번 걸어봤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재경배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가 걸리고 말았고요. 다시 곧바로 명지대 양은규가 준비합니다. 양은규 서브도 나갔네요. 강력하게 한번 휘둘러봤는데
코트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최영근 선수가 나오고요. 다시 김영진 선수를 투입하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18대 14 넉점 차. 왼쪽 어폰을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이어성 선수의 득점. 15대 18 석점 차. 자, 명지대학교가 밀릴 듯 하면서 밀리지 않고요. 어느새 석점까지 추격을 다시 했습니다. 자, 사정권 안으로 다 따라잡은 명지대학교인데요. 자, 이 고비에서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요. 이어성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길었는데요. 어렵게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2단, 3단 넘겨야죠. 어렵게 넘겼습니다. 아, 이번엔 호흡 맞지 않았는데요. 명진에 살려냈고 다시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배성균 득점. 18대 16 다시 두 점차 추격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확실하게 도망가지 못하네요. 다시 두 점차입니다. 이어서 자, 호흡 맞지 않았는데요. 블록킹 성공. 또다시 블록킹 포인트. 배성근 18대 17 한 점 차를 만드는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 추격을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시간 18대 17 한 점차까지 2세트에 추격을 당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또 명지대학교가 살아난다면 반대로 홍익대학교는 처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의 작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8대 17. 자, 한 점 차까지 명지대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이 한 점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이여성 경기는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나가 맞고 나갔네요. 자, 가운데서 강력하게 뿌려봤었던 홍익대학교 스파이크. 자, 뒤에 받치고 있던 정태선 선수가 받았는데 이게 너무 사이드 쪽으로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강해요. 걸립니다. 홍익대학교 4번 김영재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장수웅 선수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아, 한성정 공격 성공률 오늘 상당히 높은데요. 자, 공격 성공률 오늘 경기 전까지 45.83%인데 자, 이렇게 되면 50%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한성정의 오늘 플레이입니다. 자, 주장 김영진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자, 14번 배성준 선수 범실입니다. 자, 이어성 선수를 빼주고요. 다시 18번 정다운 선수를 투입하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정다운, 자, 왼쪽 오픈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리시브에 이은 강력한 스파이크. 배성근 선수의 득점. 계속해서 김성민의 서브. 자, 불안해요. 자, 결국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21대 20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명지대학교. 자, 이 한 점 차는 이전의 한 점 차와는 크기가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른 그런 상황. 21대 20. 자, 여기서 중요한 2세트 승부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동점 내지 역전으로 가야 되는 명지대학교 이 점수를 지켜내야 되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왼쪽 강하게 받았어요. 그걸 넘깁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 찬스볼 스파이크 꽂힙니다. 아 세경배 좋은 선수네요. 자 이게 대각으로 그대로 꽂히면서 22-20. 22-20 두 점차. 자 경기대 선수들도 이제 자 스파이크 자 그대로 넘어옵니다. 명지대 찬스볼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킹 걸리네요. 그리고 블록킹으로 막아내는 한성정. 자 홍익대가 상대 숨통을 끊어버리는데요. 자 명지대가 상당히 많이 쫓아왔는데 자 다시 석점 차로 벌리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고 가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손찬욱 아 서브 강력해요. 2단 붙였습니다. 양은규 성공합니다. 양은규 스파이크 성공. 아 배성근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이군요. 자 이게 꽂히면서 다시 23-21. 자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23-21 나갔네요. 자 결국은 세트 포인트를 어이없게 내주고 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1세트 때도 이랬거든요. 1세트 때도 거의 이 점수 비슷한 때에서 1세트 마지막에 넉점 내리 서브 검실로 내주면서 홍익대가 손쉽게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명지대인데 자 지금도 상당히 아쉬운 장면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24-21 석점 차입니다. 그리고 세트 포인트에 몰려 있는 명지대, 세트 포인트에 와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여기서 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요? 명지대학교가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요? 21-24, 24-21 석점차. 그리고 홍익대 서브는 한성정. 자 어렵게 받았어요. 왼쪽 오픈 이효성 터치아웃입니다. 자 승부를 더 이어가는 명지대학교의 2세트. 그러나 계속해서 홍익대학교는 세트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세트포인트 박준혁 서브 이번엔 잘 넘어갔습니다. 백토스 페이팅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팅으로 응수 찬스볼 홍익대학교 가운데서 파고들었어요. 성공합니다. 한성정 세트를 끝내는 강력한 스파이크. 25-22 2세트도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야, 역시 마지막 끝내는 선수는 한성종이네요. 에이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2세트 25-22 홍익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세트 중계 이어갑니다. 홍익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지대학교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이번 시즌 리그에서 맞대결이고요.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8번째 경기를 치렀고 9번째 경기째 오늘 하고 있는 그런 경기. 세트스코어 2대0으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1세트 25대 20, 2세트 25대 22. 자,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한 끗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조금만 넘어서면 세트도 가져오면서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비 때마다 이 실책이 계속 나오면서 또 홍익대학교에게 세트를 계속 내주고 있고 홍익대 입장에서는 역시 에이스죠. 이 한성정 선수가 어려울 때마다 또 끝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팀의 지금 세트를 가지고 오는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트에는 역시 한성정이 다섯 득점 그리고 블로킹 두 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트 1세트에 이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요. 12득점 가장 많은 득점. 반면 명지대는 2세트에는 이호성 선수가 5점을 넣어주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자, 아쉽게도 석점차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범실도 지금 양팀 모두 많이 줄었습니다. 1세트 때 홍익대가 범실이 11개 그리고 명지대가 범실이 13개였는데 2세트 들어와서 명지대가 범실을 7개로 줄이면서 자, 2세트 더 좋은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3세트인데요. 명지대학교는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고요. 홍익대학교는 자, 오늘도 3세트 3대0에서 끝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자, 명지대학교가 이렇게 쉽게 내주진도 않을 것 같고요. 또 홍익대학교도 쉽게 가져가기는 또 힘들 수 있는 그런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1, 2세트 모두 홍익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영진의 서브로 시작되는 3세트입니다. 아주 어렵게 넘어갔고 리시브 끌어냈고요. 때립니다. 뒤에서 정성규가 잘 받았고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한성정 2단. 자, 이것도 때리나요? 자, 수비 맞고 다시 받아냈고요. 스파이크 또 받아냅니다. 랠리가 이어지는 3세트 첫 번째 가져가는 쪽은 명지대학교입니다. 양은규의 득점. 자, 양은규가 2세트에서는 한 점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진을 씻는 3세트 시작과 함께 첫 번째 공격 성공합니다. 어버디 패스 한성정 석경 성공합니다. 전진석 A퀵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대1. 전진서 선수 199cm 키도 큰데 서브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가 7개나 있는 선수였는데요. 스파이크 이번에는 이호성 선수의 득점. 자, 2세트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호성 선수가요. 자, 8번째 득점을 올려줍니다. 박준혁의 서브. 명지대학교 2m4cm 박준혁 들어! 아, 나갔네요. 자, 그만큼 엔드라인 살짝 벗어났던 자, 이 박준혁의 서브였습니다. 자, 2세트의 서브 에이스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위협적이었는데 이번엔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살짝이었어요. 한성정 강한 서브 석공 성공합니다. 장수웅 자, 김성민과 장수웅의 석공 콤비 플레이. 자, 김성민 선수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좀 더 토스도 좋아지고 있고요. 호흡도 좀 더 맞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성찬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장수웅 연속 포인트입니다. 4대2. 자, 3세트 분위기 좋은데요. 2세트도 출발이 좋았던 명지대학교 3세트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세트 2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초반부터 좋은 분위기가 좋은 경기로 좋은 2세트 분위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연타 까다로운 공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 명지대학교 연타 공격이 또 실패하네요. 양은규. 자, 랠리 속에서 양은규가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4대3. 홍익대학교는 17번 박현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92cm 4학년 박현우 서브
좋았고요. 직접 공격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찬스볼.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공. 또다시 왼쪽 김형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공이 제대로 꽂히네요. 역시 한성적입니다. 한성정의 강력한 득점 13포인트째 4대4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2세트와 3세트 출발 양상 지금까지 좀 비슷합니다. 박현우의 서브 넘어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내는 한성정.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정성규 들어갑니다. 터치아웃 정성규의 공격 포인트 5대4. 자, 홍익대학교가 내리 석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5대4. 계속해서 박현우가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상영 박현우 이번에도 잘 들어갔고요. 스파이크 이번엔 꺾어서 이어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갑니다. 다시 동점 5대5. 이어송의 득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를 넣습니다. 3학년 이어송. 조성찬 김형진 왼쪽 스파이크 영리하게 천의기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성규 선수입니다. 정성규의 득점. 왼쪽 오픈 블로킹 하지만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배성근 득점. 자, 6대6 계속해서 동점이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 3세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3세트도 동점. 장수웅 선수의 서브, 장수웅의 서브입니다. 4학년 6대6 동점에서 장수웅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장수웅. 자, 오늘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만이 뭐 또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또 어려운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 명지대학교 노력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서브 범실이 좀 많은 오늘 경기입니다. 정성규 강한 서브 나갑니다. 자, 무서운 신인 배성처럼 나타난 정성규.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1학년 정성규의 이번 서브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성정 어버이드 패스. 그리고 한성정이 때립니다. 대각 공격도 치는군요. 한성정. 아, 좋아요. 14번째 포인트. 8대7. 자, 김영진이 곧바로 다시 한성정에게 밀어줬고요. 한성정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진 서브 석경! 성공합니다. 자, 10번 박준혁 높이가 있죠. 타점도 있고요. 2m4cm 박준혁의 위력을 볼 수 있었던 김석민 박준혁 콤비 석공이었습니다. 자, 김석민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포지션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 자리를 본인이 오랜만에 이렇게 맡으면서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김영진 석공으로 응수하는 홍익대학교. 석공에 얻어맞자마자 곧바로 석공. 전진선의 석공 포인트. 9대8 다시 앞서갑니다. 전진선 김성민 시간차 블로킹 걸립니다. 속지 않았던 한성정. 두 명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15번째 포인트 10대8. 전진선 다시 서브
길어요. 어바이드 패스인데 어렵게 받았고 그대로 때리는데요. 쳐내기 시도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진 백토스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박현우의 스파이크가 나간 거 알았습니다. 10대 9. 자, 지금 뭐 김형진 선수가 정말 잘 빼줬는데 박현우 선수가 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대 9. 박준혁 서브. 김형진 원핸드 토스. 한성정은 때리지 못했고요. 다시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멋진 디그. 정성규 그리고 스파이크. 한성정 연타로 공격 포인트 올려줍니다. 자, 한성정 선수가 강하게 때릴 때는 강하게, 또 약할 때는 약하게, 강약 조절이 상당히 또 좋군요. 자,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스파이크를 계속 때려주고 있는 선수가 한성정입니다. 한성정 서브 강합니다. 나갔어요. 선수의 기가 높게 올라갑니다. 11대 10. 3세트는 계속해서 접전입니다. 자, 리시브 조금 안 좋았는데요. 왼쪽 스파이크 대각으로 모자 때립니다. 정성규 12대 10. 좀 전에 공격 실패를 했었던 박현우인데요. 서브는 잘 들어갔습니다. 김성민 백터스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자, 블로킹이 제대로 걸렸어요. 16번 정성규에게 걸리고 마는 이주호 선수의 스파이크. 자, 1학년 이주호 선수가 들어와서 한번 때려봤는데요. 정성규 선수 같은 1학년끼리 붙었군요. 정성규 1학년 선수에게 걸리면서 명지대학교는 다시 한번 점수를 내주고 맙니다. 13대 10 석점. 홍익대학교가 앞선 가운데 명지대학교의 유중택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3세트 들어와서 첫 번째 작전 시간인데요. 자, 계속해서 일단은 명지대학교 이번 세트를 가지고 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세트를 가지고 와서 4세트, 또 4세트에서 5세트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이 벼랑 끝을 어떻게 좀 더 탈출해 나갈 수 있을지요. 13대 10. 석점.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박현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4학년 박현우의 서브. 김성민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나갑니다. 이효성의 공격 포인트. 13대 11. 자, 홍익대학교는 재경배 선수를 투입합니다. 1세트 때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재경배 선수인데요. 1, 2세트 모두 7점을 넣어줬 포인트를 기록해줬습니다. 조성찬, 김형진 왼쪽 스파이크 타점이 아주 높았습니다. 정성규. 자, 블락킹을 완벽하게 따돌려주는 또 이 김형진 선수의 세트 토스도 상당히 좋네요. 14대 11. 홍익대가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최영근, 김성민 여성 성공합니다. 아, 지금 배성근 선수였군요. 배성근의 득점. 14대 11. 14대 12. 한 점 따라붙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장숨 서브 석경 성공합니다. 자, 전진선 선수의 득점. 개인 시간 차에 가까운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15대 12. 자, 석점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3세트. 자, 10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 한 걸음 도망마 있습니다. 정성규 나갑니다. 아쉬움에 몸짓 정성규. 15대 13.
자, 명지대학교 3세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성종 오버헤드 패스. 정성규 다시 한번 때렸는데요. 뒤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왼쪽 오픈 살짝 페인팅으로 직접 공격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완벽한 찬스볼 박준혁 범실을 기록합니다. 자, 표정 변화가 없는 유중택 감독인데 마음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자, 거의 완벽한 찬스. 지금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왔으면 다시 한 점 차로 홍익대를 압박할 수 있는 명지대학교였는데요. 아쉬웠습니다. 자, 홍익대 다시 석점 차로 벌렸습니다. 김영진. 김영진의 서브네트 걸립니다. 김영진이 회전을 좀 많이 먹이면서 서브를 넣고자 했는데 살짝 넘기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성정 어렵게 받았고 백토스 재경배 대각 공격. 자, 선심의 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웃이에요. 재경배 공격 실패. 16대 15 한 점까지 압박합니다. 명지대학교. 자,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 점 차를 만들었어요. 자, 배성근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그리고 이 포인트는 16대 16 동점이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배성근의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세 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배성근. 16대 16 동점.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명지대학교. 끝까지 또 붙어봅니다. 한성정. 저걸 또 저렇게 강하게 때려주네요. 한성정의 공격 성공. 정말 잘합니다. 거의 뭐 뒤로 꺾어지는 공격이었는데 그걸 또 만들어내는군요. 한진선의 서브. 17대 16. 스파이크 걸립니다. 아, 블로킹. 한성정 연속 블로킹입니다. 연속 득점입니다. 자, 18대 16 어렵게 동점을 만들었던 명지대학교가 자,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안에 두 점을 다시 내줬습니다. 전진선 레시브 괜찮아요. 김성민 왼쪽으로 스파이크 성공. 왼쪽에서 이어송이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오늘 11포인트를 기록하는 이어송. 18대 17 다시 한 점 차. 다시 한 포인트 차. 박준혁의 서브입니다. 자, 위협적인 서브를 계속 넣었었던 박준혁인데요. 이번에는 또 나갑니다. 서브 원칠. 19대 17. 서부 범실에서 오늘 너무 아쉬운 명지대학교 유중택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성정이 다시 서브를 준비하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한성정 강하게 가는데요. 네트에 걸립니다. 19대 18. 자, 한 점 차인데 홍익대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고 만약에 또 3세트를 내주면 4세트도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강하게 때립니다. 자, 선심의 기가 높이 올라왔네요. 아웃이에요. 양은규의 스파이크 서브. 서브 범실. 20대 18. 양팀 선수들이 서브 하나씩, 양팀 주포가 서브 범실 하나씩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익대학교 9번 재경배 서브. 자, 뒤에서 어렵게 받았고 하지만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요. 여기 나갔네요. 자, 김성민 선수가 이 스파이크 때려봤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공이 나가면서 21대 18 석점차가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유중택 감독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석점차. 이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이 동점에서 두 점을 너무 쉽게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점차가 석점까지 다시 됐습니다. 명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경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명지대학교 잘하고 있는데 이 아쉽다면 이 서브 실패, 서브 범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 범실이 좀 있다는 게 조금 이 명지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텐데 그 범실만 좀 줄여나가면 좀 더 좋은 경기,
홍익대 좀 어려운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많은 선수들 김재남, 조성현, 김동선이 좋은 선수들 3명이 부상으로서 제대로 뛸 수가 없는 명지대인데요. 자, 하지만 좋은 경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재경배 스파이크 서브는 또 걸립니다. 21대 19. 두 점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여성, 조성찬. 자, 시간차 공격.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오버 백터스 스파이크. 하지만 조성찬 뒤에서 또 받았고요. 이번엔 정석이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 스파이크 때렸는데요. 뒤에서 한성정이 받아 올립니다. 다시 스파이크 블로킹. 또 디그 살려냅니다. 가운데 센터 공격 이번엔. 자, 심판 판정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 21대 20. 정성규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터치아웃. 자, 명지대학교 끈질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점 차. 21대 20. 아주 멋진 디그가 이어졌고 그리고 재밌는 랠리가 이어졌던 상황. 마무리 명지대학교였습니다. 조성찬, 김형진 왼쪽. 스파이크 정성규 나갔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범실. 21대 21 다시 동점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명지대학교 더 가지고 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홍익대 입장에선 이 안 좋은 흐름을 끊어가야 될 텐데요. 아, 하지만 서브 범실. 서브 범실 이어서 아쉽네요. 명지대학교 참 아쉬운 게 이 1세트, 2세트도 그렇고요. 3세트까지 20점이 넘어가서 그 즈음에 서브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즈음에요. 김성민 오른쪽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왼쪽 스파이크 쳐내기 시도. 자, 직접 공격 혼란스러운 상황. 공 살려냈습니다. 2단 때리나요? 길게 연타로 쳤는데 이게 또 나가고 마네요. 이영성 범실. 계속 범실이에요. 네. 자,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는 명지대학교. 23대 21 다시 두 점 차를 허용합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또 랠리를 잘 버티면서 상대 범실이 나오기까지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23대 21. 자, 네트 세트끼리 싸움이었고요. 다시 때렸던 공 블록 맞고 공격인데요. 성공합니다. 전진선. 자, 이렇게 되면 홍익대학교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24대 21. 자, 매치 포인트가 되자 홈 관중들 상당히 또 큰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도훈, 홍익대학교 5번 1학년 김도훈의 서브. 자, 리시브 김성민 왼쪽 오픈 블록킹. 2단 3단 넘어갑니다. 그대로 나갔네요.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두 학교의 맞대결은 홍익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명지대학교를 꺾고 시즌 리그 9연승을 질주하게 됩니다. 자, 반면 명지대학교는 이번 시즌 7패째를 안으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시즌 9연승. 오늘 세트스코어 3대 0이지만 명지대학교의 끈질긴 모습에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또 고비 때마다 잘 이겨내고 이겨내면서 승리로 가져갔던 홍익대학교고요. 홍익대학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경기가 목포대학교가 남았고요. 13일, 9월 13일에 목포대 원정이 남았고요. 그리고 9월 22일 홈에서 경희대학교의 맞대결, 이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거의 우승은 굳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규리그 우승은 또 우승이지만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4강전 그리고 챔프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가 이번 시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팬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자, 명지대학교는 오늘 경기 3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익대학교를 많이 괴롭히는 그런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남은 경기가 13일입니다.
인하대학교와 홈 경기가 남아 있네요. 인하대학교 강한 인하대학교 이 썸머리그 제천 그리고 해남대회 모두 다 승리를 거뒀던 우승을 했던 이 인하대학교의 맞대결이 남아 있고 그리고 9월 22일 한양대학교와의 원정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라도 좀 명지대학교는 잡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명지대학교도 어떻게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2017 대학배구리그 후반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 경기 홍익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3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